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식구들 아침 먹여 보내고요. 저도 가드닝을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물마름이 빨라졌어요. 싹스롬에 물을 주면서 순짓기도 같이 해줍니다. 자주 순짓기를 안 해주면 금방 수영이 늘어져서 자라거든요. 저는 요즘은 둥글게 수영 잡으면서 키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싹소름들이 다시 꽃이 피려고 꽃대가 달렸어요. 거실 LED 등 아래에서 키웠었는데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가을이 온 것을 식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과 흰색 싹소름들은 이렇게 대품으로 잘 자랍니다. 저희 집 핑크색 싹소름은요, 아직도 작은데요. 핑크색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꽃 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쯤에는 꽃을 좀 펴줬으면 좋겠네요. 보라색과 흰색은요,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싹소름은 거실에서 키워보니까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많이 피었고요. 휴면기처럼 또 쉬더라고요. 밖에서 키우면 꽃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꽃이 있긴 하더라고요. 꽃이 필 때는 물을 더 자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꽃을 피우더라고요. 발코니의 제라늄들은 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피는 것 같습니다. 빨간 총책꽃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봄에 예뻤던 둥글둥글 미소도 꽃이 피었어요. 가지치기나 순짓기 안 해준 제라늄들은 꽃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브 포인트가 저희 집에서 1등으로 꽃이 피긴 했었어요. 여름에도 꽃이 있었거든요. 12호분의 제라늄들도요,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제라늄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크는 제라들만 키워야겠다고 마음 먹고도요. 잘 크는 계절이 오면은 분양하는 글만 봐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페추니아인데요. 다이아 블루예요. 제라늄 분양받을 때 함께 키워보라고 주신 건데요.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보물 창고예요. 진짜 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드닝에 필요한 식물 용품들이 있는 창고예요. 삽목할 때 쓰는 소주 컵들은 깊은 종이 가방에다가 넣고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윈도실에 있는 수납장이 깊고 너무 높아서 종이 가방에 넣고 보관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렇게 소주컵과 삽모컵을 쌓아놓고요. 한 곳에 모아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위쪽 선반에 넣어서 보관 중입니다. 바구니에 정리도 해봤었는데요. 위 공간을 다못 쓰니까 많이 못 넣겠더라고요. 공간도 아깝고요. 안 쓰는 종이 가방을 활용하니까 재활용도 되고 공간 활용에도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종이 가방도 꺼내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많은 화분이 들어가고요. 알뜰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분갈이할 때 쓰는 김잔 비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피 펠렛을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화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구니와 또 약품들을 여기다 보관 중인데요. 실내에서 가드닝을 하다 보면은요, 용품을 보관할 곳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저희 집도 빌라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다용도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선반에도 화분들이 있어요. 여름 동안 많이 보내서 빈 화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는 택배 쌀때 필요한 뽁뽁이나 신문지 등이 있고요. 택배 올 때마다 모아두었어요. 상토는 리빙박스에 넣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꺼내 쓰고 있습니다. 수납장에 문이 있으니까 여기가 가드닝 창고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바닥에는 인공 잔디를 깔아놔서요, 다니기가 편합니다. 피트병들은요, 식물들 물을 줄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 물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물인 줄 알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큰딸이 라면 물 끓일 때이 물을 넣었었어요. 이젠 테이프가 있어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피트병에 물을 담는 이유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예요. 물을 줄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더 힘이 들거든요. 틈틈이 물을 받아놔서 식물 주변에다가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물 한번 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실내에 있는 화분에만 물을 준다고 해도 7통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은 방법이겠죠? 거리대에 있는 아키메네스에 햇반으로 물 받침대를 해줄 거예요. 요새 꽃이 많이 피고 있어서 물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받이를 해주면 저면 간수도 할수 있고요. 물 마름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키메네스를 키운 지는 3년째예요. 처음에 물의 정원님께 나눔을 받고 키웠었는데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꽃 피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건 이름이 도트예요. 거리대로 키우니까 아키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 아키들과 코렐리아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과습에도 제라늄보다 강하고요. 굵은 식물이라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꽃이 피고요. 질 때쯤에는 굵은을 캡니다. 굵은을 캐서 보관하면 되니까 겨울에 자리 차지도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트 렌즈 조이예요. 잎에 털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도트입니다. 꽃이 크고 연보라색으로요. 가운데는 무늬가 있는 꽃이에요. 꽃이 크니까 몇 개만 펴도요. 꽉차 보입니다. 옆에는 데이지브예요. 처음 키우게 된 첫사랑이지요.
그리고 옆에는 라스트던인데요. 아직 꽃이 없습니다. 이거는 코트 디 부아르예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요.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색도 참 예쁘지요. 이건 샤이썬인데요. 작년과 꽃 모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이가 온것 같아요. 꽃송이들이 많아서 다 피면 더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퍼플킨이에요. 제일 먼저 꽃이 펴서 꽃송이도 많고요. 꽃이 진 것도 보이네요. 대기 중인 꽃송이도 아직 많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샤이 선이에요. 원래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꽃이 다릅니다. 꽃이 귀엽고 너무 예뻐요. 다 피면은 또 사진 올려볼게요. 이거는 옐로우 잉글리쉬 로즈예요. 꽃은 달려 있는데요.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처럼 노란색이겠죠.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는 여러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에 식물들을 키우니까 집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집이 숲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